안녕하세요. 저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제가 좀이 유튜브를 잘안 올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 화학 제품을, 생활화학 제품을 인증을 받으려고 그동안 조금 혼자 공부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화학 제품 인증받는 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이 화학 제품은 요거예요. 자, 예, 방향제 종류인데 숙면에 좋게 제가 아로마 레시피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숙면 미스트, 필로우 미스트처럼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해서 신고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화학 제품을 혼자 이렇게 인증받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거를 같이 공유하면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게 되지 않으실까?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좀 많이 걸렸죠. 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뭐 괜찮은 아로마 레시피로 그 향을 만들어서 효과 있는 이런 룸 미스트를 우선 만듭니다. 룸 스프레이, 룸 미스트 이런 방향제를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예, 그 스티커와 상품이에요. 그리고 접수, 서류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데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근데 신청서를 먼저 다운받아가지고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KCL이라고 하는데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셔야 돼요. 우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그 자료실이 있어요. 보시면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에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신청 서류 양식 예, 찾으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첨부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주의할 점 그리고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청서를 쓰면서 샘플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청서에 샘플 4개의 앞뒤를 사진 찍어서 붙여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품을 앞뒤로 사진을 찍었어요. 네, 물론 샘플 4개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저는 KCL에 직접 가서 접수했습니다. 샘플 4개와 신청서를 들고요. 주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99의 본원이 있는데요. 가산디지털역과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청서를 내고 시험료 KCL의 시험료를 지불해야 돼요. 저는 50만 7,100원을 지불했어요. 각각 상품에 따라서 뭐 성분에 따라서 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정도가 지나니까 KCL에서 전화가 와요. 제 상품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숙면이라는 숙면 룸미스트라고 썼는데 이런 숙면이라는 단어를 상품명에 쓸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로마 테라피라는 단어도 쓸수 없고요. 아로마 테라피의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도 쓸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좀 스티커 디자인을 이미 다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이 KCL의 시험 성적 받을 때나 아니면 그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에 신고할 때도 스티커를 정식으로 만들 필요 없이요. 그냥 그 라벨을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정식으로 이미 만들어서 좀 낭비도 있었고 괜히 돈도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라벨을 만들어서 상품에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첨부 자료 중에 그 표시 기준이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그 표시 기준이라는 문서에는 이 상품이 방향제일 경우 보전제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다른 물질을 보전제로 써서 제가 이거를 다 시험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접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전 표시 기준을 한번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좀 여기 자료실에 있는데 좀 제가 너무 양도 많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물론 환불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접수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요. 확인 결과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확인 결과서가 나왔는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요. 신고 대상 화학제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에 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제가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회원 가입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제인 경우, 탈취제인 경우는 그 신고 대상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 끝에 신고 대상 생활화학 제품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시작했는데 참 이렇게 써야 될 것도 많고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나라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또 이런 그래서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작성하다 보면 그 위쪽에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이름과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작성해도 좀 시간은 걸리고 번거롭지만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컨설턴트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나라에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여러 번 이렇게 발열당해서 다시 쓰고 했지만 결국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명서 발급 요청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날이 9월 23일이었을 거예요. 9월 23일이었는데 시작한 날은 아니죠.
그 신고한 날이. 그런데 11월 13일에 신고 증명서가 발급되었어요. 그래서 제품에 신고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준비한 시간을 다 합쳐보면 한 3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혼자 하는 일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몰라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그래서 이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별이 동동이라는 숙면 룸미스트가 나왔어요. 자, 지금은 이걸 어떻게 홍보할까, 그게 가장 고민인데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11번가에 제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중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학제품 신고번호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